1년의 절반 정도를 수술방에서 보내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에 많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암 보위험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암 발생이 많은 국가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와. 위암 환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3년도에 17만 1,000명이 위암으로 진료를 받으셨고 22년도에는 16만 5,000명으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네. 한 6,000명 정도가 더 이렇게 발생을 하였는데요. 네. 너무 무섭다. 그래도요. 제가 듣기로 위암은요. 다른 암들에 비해서 완치율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네. 다른 소화기암인 대장암이나 간암, 췌장암에 비해서는 완치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위암도 발견이 늦게 되게 되면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위암 발병률 세계 1위 대한민국,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에 취약한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뭐지? 바로 이겁니다. 맵고 짜는 짜고 중. 소금이구나. 그러네, 고춧가루. 네, 맞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예, 이제 푹 절인 우리 배추에다가 젓갈까지 넣어서 담그시잖아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겨울철에 묵은지 김치찜. 그렇죠. 맛있겠다. 우리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네. 그런데 진짜 우리 한국인들은 네.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진짜 김치 없이 못 살잖아요. 맞아요. 없으면 어떻게 밥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최근 국제학술지에 소개된 논문을 보시면 네.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 연구팀이 영국의 바이오뱅크 데이터 47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음식에 소금을 항상 뿌려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 발병률이 무려 41%나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박사님, 소금이 발암 물질이라는 건가요? 소금이 발암 물질은 네. 아닙니다. 하지만 소금의 성분 중에 일부가 아질산염으로 변하게 되고 이 아질산염은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니트로스 아민으로 변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한 과도한 소금 섭취가 우리 몸에 그 위장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위축성 위염이 발생하게 되고 이 위축성 위염이 심해지게 되면 장상피 화생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 너무 어렵다. 장상피 화생이요? 그러니까. 사진을 먼저 보시죠. 네. 위염이 이 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이 정상적인 위점막은 이 분홍빛으로 위벽이 매우 말랑말랑하고 사실은 두텁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이 표재성 위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위가 붓고 좀 빨개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표재성 위염일 때는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염증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면은 위벽이 점차적으로 얇아지게 됩니다. 사진 보시면은 위벽이 너무 얇아져서 밑에 혈관이 노출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속쓰림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염증이 더 지속이 되게 되면 분홍빛의 위점막이 약간의 회백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돌기가 생기면서 조직학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 점막이 마치 소장이나 대장 점막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위샘 소실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액을 분비하는 샘이 없어지고 분비가 줄어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위샘 분비가 소실이 되면서 소화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화 불량과 함께 뭐 오심 구토 증상이라든지 심지어는 속쓰림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장상피 화생으로 일단 진행이 되게 되면 네. 다시는 정상적인 점막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문제고요. 또한 장상피 화생이 발생했을 때는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최대 우리가 20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배요?
왜요? 네, 한국인이 위암에 잘 걸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위점막층에 살고 있는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 때문입니다. 야,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아는 균이 나왔습니다. 예, 헬리코박터균.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헬리코박터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실제로 처음 봐요. 오, 이렇게 생겼구나.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선 형태의 세균이란 말입니다. 헬리코라는 네네. 말은 나선형이란 말이고 박터는 균입니다. 박터균이죠. 네, 그래서 네네. 마치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죠. 여러 개의 섬모가 있어서 이 섬모가 움직여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헬리코박터균 괜히 뭔가 친숙한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위암에 1군 발암 요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게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대개 이 만성 위염의 징후를 보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위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위암의 원인이 되는 장상피 화생으로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에 따르면 우리 헬리코박터 국내 유행률은 무려 51%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이 넘네요. 그럼 저희 4명 중에 절반은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어? 오, 진짜? 잠깐만, 이 중에 그럼 두 분? 잠깐만, 이 51%니까 너무 높다 확률이. 아, 진짜요? 어떻게? 네. 근데 이 감염 경로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우리 회식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예. 만약 이 회식 자리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이 감염자와 함께. 뭐 국이라든지 혹은 찌개를 같이 먹고 고기를 같이 구워 먹으면서 소스나 우리 뭐 쌈장 소스 있죠, 된장 같은데 같이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잔을 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헬리코박터균이 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전파된 거네 그러면. 와, 찌개 같이 먹다 위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안 언순이 이건 조금 약간 앞서가신 것 같습니다. 네네. 누나 너무 이렇게 예. 찌개는 맞아요. 뜨거우니까. 예, 찌개가 뭐 위암이 아니고요.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인해서 장상피 화생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장상피 화생은 결국 위암으로 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찌개 안에다 숟가락을 같이 담그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된다면 뽀뽀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뽀뽀만으로는 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되기는 좀 힘들겠죠. 아니 숟가락은 전염이 되는데 결국 이제 침이 섞이게 되면 키스는...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누나 질문이 잘못됐어요. 키스가 이제 전염이 된다는 거죠. 네. 감염이. 좋겠다, 태주야. 넌 감염 안 됐겠다. 아, 선생님, 너무 빨개지니까. 근데 귀까지 빨개지셨어. 죄송합니다. 그래, 제 누나가 키스 없이 못 살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엄마 아빠는 애기들하고 엄청 많이 뽀뽀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정말로 이렇게 찌개 가지고도 걸리면은 실제적으로 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몰랐냐? 당신 감염된 거 몰랐냐? 뭐 이렇게 한 거군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위암에 걸리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조심하지 않고 검사를 했더니 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됐던 거죠. 아이고. 예. 와. 그런데요, 지킬 박사님, 이런 식습관 때문에 우리나라 30대 암 사망 1위가 위암이죠. 네? 30대요? 제가 30대인데요, 선생님? 진짜? 되게 젊은데. 특히 2030 세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위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통계청의 2021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30대는 암으로 인한 사망 중 위암이 가장 높게 나타났죠. 며칠 지나면 이제 40대라서 너무 다행이고 태주야 너는 진짜 조심해라. 아직 30대잖아. 너도 아직 30대잖아. 나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이제 40대야. 아니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30대를 벗어나서 언제는 발생률에서 좀 낮아졌어. 언제는 40대 가기 싫다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그냥 와. 이게 뭐 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문제는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위암은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요. 젊은 환자들은 또 설마하는 마음에 과연 내가 위암일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미루게 돼요.
대부분은 증상이 있고 나서 검사를 받게 되면 진행이 된 암이 많기 때문에 치료도 또 어려운 경향이 많습니다. 아, 실제 제 환자 케이스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분은 20대 위암 환자분이셨고요. 20대. 평소에 이제 속쓰림이라든지 약간 소화불량 증세가 있으셔서 내시경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네. 중앙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도장이 찍힌 것처럼 움푹 패여 있고 얇게 패여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정도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위암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암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요? 아, 이분은 다행히도 내시경을 하고 나서 좀 일찍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조기 위암으로 발견이 되셨고요. 다행히 빨리 수술을 진행을 해서 한 60% 정도 위를 절제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저렇게 작은데? 26인데 아직 어린데. 아니 26이면 정말 사회생활 한창 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젊고 진짜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아니 저렇게 위암에 걸린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직업적으로 영업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식사가 매우 불규칙적이셨어요.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일 마치시고 나시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를 자주 하셨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거기다가 혼자 자취를 하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라든지 가공식품도 자주 드시고 또한 짜게 드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리고 이번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까지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원인 인자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